지금은 뭐 선배 또는 아니면은 뭐 오너 그리고 뭐 교수님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는 안재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첫 번째 책은 정말 그냥 저의 개인 에세이고 두 번째는 그냥 약간 커피 관련된 뭐 좀 편안한 이야기, 접근할 수 있는 이야기. 세 번째는 커피 관련된 정말 실질적인 어떤 테크니카 요소들. 네 번째 책은 뭐 계획하고 또 뭐 조금 구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하지만은 사실은 뭐 몇 개의 후보들이 있기 때문에 뭘 먼저 시작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. 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제가 저의 어떤 역량으로서 책을 만들어 낼 수 있다면은 아마도 계속해서 지속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뭐 하다 보니까 이 책을 사실 뭐 하는 과정에서는 굉장히 조금 힘들고 뭐 정말 좀 시간을 또 많이 또 쪼개서 이렇게 써야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그런 뭐랄까 그런 스트레스와 그런 고통이 그래도 굉장히 뭐 활력소라고 하긴 그렇지만은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. 네. 하면서 저도 또 새롭게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고 저로 하여금 많은 어떤 데이터를 계속 뽑아내게끔 하는 작업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 책이라는 부분들은 네, 뭐 제가 할 수 있다면은 계속해서 아마 할 것 같고 아마 소재는 또 계속해서 바뀌지 않을까요? 이 소비자에게 이 커피를 어떻게 전달을 해낼 것인가가 가장 큰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래서 단지 뭐 매장에서 내가 커피 뭐 주문이 들어와서 만들어서 뭐 전달하고 이런 어떤 1차적인 어떤 부분들보다는 더 많은 대중들에게 어떤 커피가 있다라는 걸 소개를 해주고 뭐 커피라는 게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어떤 이런 어떤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뭐 또 알고 보면은 이런 재미들도 있고 뭐 또 이렇게 마시면은 훨씬 더 또 새로운 부분들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게 제가 가장 좀 가고 싶어하는 어떤 그 목표인데 그럼 예를 들어 뭐 0이 바리스타고 오너가 10이라는 어떤 포지션을 가지고 있으면은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약간 흘러온 게 조금 차이가 있을 수는 있는데 저는 바리스타를 하면서 뭐 커피 회사도 한번 다녀보고 그리고 이제 어떤 프랜차이즈의 뭐 그 본사 뭐 오픈 멤버가 돼서 뭐 한 40개 정도의 매장을 또 오픈하면서 관리도 해봤고 만약에 제가 정말 커피에 대해서 많은 어떤 관심을 기울이고 그런 쪽으로 어떤 접근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8 정도 수준 이하로 떨어지진 않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저는 더 좀 오너에 가까운 생각을 그리고 오너다운 생각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애를 쓰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그냥 커피를 이미 그냥 바리스타라는 어떤 포지션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10이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네. 그냥 8, 9 정도에서 그냥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 그럼 단순히 그냥 매장을 하면서 매장 사업에 몰두하는 그런 것보다는 조금 약간 저는 그런 뭐랄까 인재 사업 같은 뭐 인재 육성을 통해서 그걸로 인해 이 조직에서 다양한 어떤 좀 경력이나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으로 좀 꾸려가고 싶고 그냥 직진이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것 같아요. 네.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많은 어떤 고민들을 하지 않고 또 많은 어떤 잡생각을 하지 않고 정말 전진해서 왔기 때문에 뭐 물론 커피 이외에 뭐 조금 다양한 일들이 존재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그런 일들이 부수적으로 이제 생겨나온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. Everyday Happy Coffee TV